아, 양념이 고루고루 주어지고 닭이 연하고 첫째 감자가 푹 익어가지고 맛있고 잡숴봐. 보드라운 육질이 탈짝지근한 연어상 한번 맛보면 그 됨됨이를 칭찬하기 바쁘답니다. 부드러운가 봐요. 좋은 음식은 눈보다는 혀 끝으로 먼저 알아차리기 마련인데요. 재료가 신선하고 아주 그 좋은 품질을 그 선택해서 이 먹는 사람이 매우 즐겁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먹어보면 알죠. 우리 식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밥심을 빼놓고는 말이 되질 않는 법. 살살 달래 목욕시켜주고 때 아닌 가마솥에 넣어 물을 맞추는데요.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워도 묵직한 요 녀석이 품어줘야 맛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답니다. 부세 가마솥이에요.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하셨던 그거를 저희가 갖다가 이제 이걸로 밥을 짓는데 그 확실히 맛있고 씩씩대다 타버리기 전에 뜸을 들여줘야죠. 보슬보슬하게 갓 지은 밥이 그냥 먹어도 꿀맛인데요. 밥맛 중요하죠. 제가 밥을 이렇게 사 먹어보니까 그 집밥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 손님들한테 내 집에서 먹는 밥처럼 이렇게 집밥 같은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뷔페를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시작은 맛깔스런 반찬과 마주한 이 순간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추억은 맛으로도 기억한다 했던가요? 골이 미어져라 담아본 그 순간 아련한 고향의 맛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분인데요. 가마솥에다 했나 봐. 밥이 맛있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세요? 응. 밥이 찐득하고 여기 착 하면 착 들어붙잖아. 입이 전부 고급이라 입을 못 속여. 어머님들이 잘하시네. 그 맛에 흠뻑 빠진 여기 이 손님. 네? 아까 그렇게 드시더니 아, 또 먹어. 맛있었어. 또 가져와. 또. 계속 갖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배불리 때거든. 뷔페니까. 4천 원 뷔페를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손님들이 아까부터 내미는 이것의 정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종이? 쿠폰인가요? 식당의 쿠폰. 식사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냥 현금 내시면 되잖아요. 티켓을 사면은 한 장 더 줘요. 오. 4천 원짜리 식사 쿠폰을 한 장 더 줍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10장 사면은 훨씬 더 이익입니다. 오호라, 쿠폰 10장을 구매하면 한 장 더. 이쯤 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요? 너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손님 맞으세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많이 남지는 않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뭐 유지는 돼요. 유지는 돼요? 네, 유지는 돼요. 아무래도 저렴한 값에 좋은 재료를 사려면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해야겠죠? 사장님, 여기는 어디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지금 마트에 왔어요. 여기 가까운 데서 사시면 안 돼요? 가까운 데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는 이제 전문 식당 전문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더 저렴한가요? 훨씬 저렴하죠. 눈과 손이 바삐 움직이는데요. 주인장이 발품을 팔아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착한 가격의 첫 번째 비결. 또한 주인장의 딸이 가게 일을 맡고 잔반 처리는 손님들의 몫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노력으로 차리는 4천원 뷔페. 손님들은 맛있게 먹는 것으로 보답합니다. 밥도둑계의 절대강자 계장이 등장하고 손님들의 손과 입은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아이고, 그 맛이 어떤가요? 어우, 입맛이 착착 붙네요. 아, 굿! 아주 최고야. 맛 중에 맛이야. 그 손맛이 어디 가나요? 뚝 떨어진 입맛 살포시 끌어당기기 위해 솜씨 발휘했답니다. 입맛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장게장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간장게장을 요거 소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담갔거든요. 4,000원 안에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4,000원 내시고 요건 한 접시에 5,000원. 짭조름한 간장 양념 속속들이 되어든 게딱지에 슥슥 밥을 비벼 고소하게 먹어도 좋고 매콤한 양념장에 버무려도 그 맛이 끝내주는데요. 와! 저 오동통하게 오른 속살 좀 보세요.
가을에만 제대로 즐기는 손님.